자, 우리 수특 이제 오늘은 2강 해볼 건데, 2강은 그 심경의 변화, 아니면 뭐 글의 분위기 물어보는 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19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 요거야. 그렇기 때문에 역시 문제는 쉬울 거고요. 글 자체가 쉽겠다, 그지? 자, 게이트웨이부터 한번 봅시다. 게이트웨이는 다음 글에 드러난 데이비드의 심경 변화. 그러니까 심경 변화기 때문에 초반 부분에 어떤 심경이었다가 좀 드라마틱하게 확 변할 거기 때문에 원래라면 이런 문제 어떻게 풀더라? 심경 나타내는 단어 몇개 보면 되지. 얘도 실제로는 그래.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중간에 나오면은 얘기를 해줄게. 자, David was starting a new, starting a new job. 일단 데이비드가 첫 번째 new job을 시작을 했습니다. 밴쿠버에서 자신의 첫 번째 일, 직업 그걸 시작을 했대. And he was waiting. 그리고 그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버스를. 됐죠. 별거 아니네. 첫 번째 문장은 아직 심경은 모르겠고요. He kept looking back and forth. 우리 여기서는 그 keep이라는 동사는 목적어로는 동명사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looking을 썼고 이럴 때 keep의 뜻은 우리 계속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자, 그는 계속해서 보았대. back and forth니까 그냥 앞뒤로 막 이렇게 봤다는 거야. 근데 between is watch and the direction. between A and B 요 표현이 나오네. A와 B 사이를 계속해서 봤다가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약간 분위기가 살짝 좀 드러나긴 하네. 자, between A and B. 뭐와 뭐 사이를 계속 이렇게 들여다봤냐 하면 그의 손목시계와 direction은 방향이란 뜻이 있죠. 무슨 방향이요? The bus would come from. 그러니까 버스가 올 해서 방향을 꾸미자. 자신이 이제 출근할 때 타고 가야 될그 버스야. 그 버스가 오는 방향, 버스가 올 방향. 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쳐다봤다는 거야. 벌써 초조함이 느껴지지 않냐? 그치? 첫 출근하는. 첫 출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자, he thought,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 My bus isn't here yet. 내 버스가 아직 여기 안 오네. I can't be late on my first day. 진짜 첫날 맞네. 내가 첫날부터 지각을 할순 없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첫날에 그랬고 우리 날 앞에는 전치사는 on 씁니다. 그래서 on 썼고요. 첫날에 지각을 할순 없지. 근데 버스는 안 오고 어떡하지? 자, David couldn't feel at ease. 뭐 여기서도 충분히 심경을 알 만한 표현이 나왔어. 데이비드는 At ease 한 그런 느낌을 느끼지 못했대. At ease 뭐냐 하면 이거 안도하는, 뭐 안심하는 이란 뜻이거든. 근데 그 감정을 못 느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문제를 푸는 거였다면 couldn't feel at ease 같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 그지? 그는 안심된 기분을 느끼지 못했대. 안도하지 못했어. 자, when he looked up again, 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보았을 때 he saw 그는 보았습니다. a different bus coming 다른 버스가 오고 있는 걸. 자, 그런데 이 버스를 지금 관계 대명사가 꾸미는데 관계 대명사절이 버스 바로 뒤에 있지 않고 coming까지 쓰고 이거를 좀 썼어. 왜냐하면 봐봐. 그가 보았습니다 했는데 보다 우리 이거 오형식에서 지각 동사라 그러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버스를 봤는데, 얘 버스가 목적어일 거고, 그 뒤에 있는 coming, 얘 목보야. 그러니까 오형식 문장이라서 문장의 주요한 요소들, 목보까지 미리 좀 땡겨 쓰고, 근데 그 목적어인 버스를 꾸미는 관계대명사 절을 좀 뒤에 쓴 거지. 그러니까 버스는 버스인데 어떤 버스요? There was going right to his work. 그의 일터로 바로 가는 그런 버스요. work는 명사로 쓰이면 우리 직장, 그지? 일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의 직장으로 가는 또 다른 버스가 오고 있는 걸 봤대. 우리 요런 거는 또 이제 지각 동사의 목보니까 여기서 문법 별거 없거든. 지각 동사의 목보니까 요렇게 ing라는 현재 분사 꼴, 그쵸? 지각 동사의 목보라서 얘 coming 쓴거뭐 요런 거 하나 정도. 이거를 뭐 to come 쓰거나 이러면 땡이지. 원형으로 come 쓰는 거는 괜찮지. 지각 동사의 목보는 원형 내지는 현재 분사 ing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고개를 다시 들었을 때 이제 이걸 보았던 거야. 또 다른 버스, 자기 회사로 가는 또 다른 버스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대. 자, 그 버스가 stopped, 멈췄습니다. In front of him. 그 사람 앞에 멈춰 섰어. 그리고는 opened its door. 그것의 문을 열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네. 자, he got on the bus. 그는 그 버스에 올라탔어요. get on 하는 거는 타다로 해석하면 돼. 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뒤에 thinking.
우리 이런 거는 이제 분사구문인 거 알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서야 분사구문. 뭐라고? Few, luckily.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심경 드러내는 거지. 우리도 안도의 한숨 쉴때 휴라고 쓰듯이 얘네들은 few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휴, 운 좋게도 요것도 되겠다, 그치? 운 좋게도 this bus came just in time. 버스가 딱제 시간에 왔네. So. 뭐 그래서 해도 돼. 그래서 I will not be late. 나 늦지 않을 거야 해도 되고요. 사실은 콤마 없는 소니까 우리는 요거 so that 목적의 so that절인데요. 그래. 그럼 뭐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각 안 하도록 이렇게 해석해도 되잖아, 그렇지? 지각을 하지 않도록 버스가 제 시간에 왔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he leaned back. learn 아니야. 글자 잘 봐야 돼. lean이다. 몸을 기울이다, 기대다 하는 lean이야. 그 he leaned back이니까 등을 기댔다라는 뜻이야. 뒤쪽으로 이렇게 기댄 거니까. 자, 그가 등을 기댔습니다. on unoccupied seat에다가. 자, 우리 occupy는 원래 뭐 점령하다, 차지하다 이런 거야. 자리 같은 걸 차지하다. 그래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 직업이라는 뜻으로 우리 occupation 이걸 써. 차지이지만 직업 이럴 때 occupation 쓰거든. 자, 그럼 occupied 라고 PP를 썼기 때문에 요거는 차지가 된, 이거 언제 쓰냐면 화장실 같은 데 갔을 때 사람 안에 들어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왜 사람 있음, 그거 영어로는 occupied 이렇게 글자가 떠. 우리는 뭐 비었음, 사용 중 이렇게 글자 뜨잖아. 그런 것처럼. 자, occupied 되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이 자리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차지가 되어 있는 이란 뜻이야. 근데 앞에 on 붙었으니까 뭐야? 차지되어 있지 않은 좌석이니까, 즉 빈자리. 되게 어렵게 말했지만 빈좌석을 말하는 거다, 버스의 빈자리. 자, 그 버스 안에 있는 빈자리에 등을 기댔습니다. and took, 그리고 took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과거형 동사 두 개가 and로 연결되어 있죠. lean 했고 and 그리고 took 했다. 자, took a deep breath니까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런 거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finally able to relax. 아예 마지막에는 노골적으로 딱 주네요. 그리고는 마침내 relax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콤마밖에 없는데 그냥 able 바로 형용사 나온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우리는 콤마를 보면은 딱뭘 떠올리냐? 분사 구문이요. 근데 ing가 안 보이는데 여기 ing 뭐가 날아간 거게요? 그래, 이거 빙 생략된 거야. 우리 be able to가 뭐뭐를 할수 있다잖아. 그래서 빙 날아가서 able to만 남은 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and라고 접속사를 제대로 썼으면은, 그리고 여기서 주어가 나, 아, 그구나. 그는 was finally able, 원래는 요렇게 쓸수 있었겠지. 맞나요? 그치? 그리고 그는 마침내 릴렉스를 할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접속사 end가 날아갔고 주어 주절하고 같으니까 날렸고요. 여기는 was가 빙, 이게 분사 구문이잖아. 그래서 빙 생략 가능해서 빙까지 날리니까 여기에는 바로 그냥 finally able 이라고, 여기 있던 finally able 요것만 여기 딱 적힌 거야.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콤마 동그라미 치고 너희가 빙 정도 넣어주고, 그래서 이거 분사 구문이다 요렇게. 자, 그러면 심경의 변화는요, 몇몇 가지 심경 나타내는 뭐 이런, 요건 아니었구나, 요거는 문법이었고. 처음에는 어땠어? 이거 couldn't feel at ease. 안심할 수 없었어, 그지?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와서, 첫날부터 지각할 수 없는데 버스가 아직 안 왔네, 시계 계속 보고 요런 데서 우리가 nervous한 기분 충분히 볼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few 하고 relax 하고 relieved, 요게 바로 안도하는, 그치? 마음을 놓는 거지. 안도하는 답은 1번이 되겠네. 3번은 뭔가요? pleased. 이건 알잖아. 이거 외로운 거고, 이건 뭐 희망에 가득 찬 거고, 얘는 pleased. 어떤 감정? 기쁜, 즐거운, confused. 이거는 막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그런 감정. indifferent는? 이거 무관심한이다. different의 반대말이 아니라, 그지? 무관심한이고요. 이건 뭐지? delighted? 얘도 기쁘고 즐거운 거야. pleased 같은 거지. bored는 지루한 거고, thrilled 어떤 걸까? 스릴이 넘치다, 이거 되게 막 신나고 이런 거야. thrilled야. 됐죠? 이런 식이야. 이거 다 이런 거라서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ercise 1번 가보죠. 요거는 올리비아의 심경 변화네. 자, 올리비아가 또 어떻게 심경이 변하나 봅시다. Olivia pulled a piece of bright yellow silk from the display. 일단 올리비아가 풀은 이렇게 푸쉬의 반대니까 당기는 거지.
뭘 끌어당겼대? A piece of bright yellow silk니까 밝은 노란색 비단 한 조각을 이렇게 당겼대. 뭐 천 같은 거 사러 갔나 봐. 됐죠? From the display니까 display 진열대에서 이렇게 진열해 놓은 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노란색 밝은 노란색 비단 한 조각을 이렇게 당겼대. 자, in her free hand. 여기까지가 이렇게 딱 끊어줘야 되는 게 in으로 시작해서 아직 주어 안 나왔어. 그녀의 자유로운 손에 she held, 그녀가 잡았대. 뭘? A sample of a beaded lace. 너희들 비즈 뭔지 알지? 왜 구슬 가지고 우리 비즈로 막 이렇게 비즈 공예도 하잖아. 그거야 비드가 그 구슬이거든. 그러니까 비드 된 레이스니까 구슬 달린 레이스 이런 뜻이야. 피피꼬를 써서. 자, 그래서 구슬로 된 그런 레이스의 샘플 그거를 이제 자유로운 손에 이렇게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는 트라이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사 두 개 또 연결하는 엔드다 그치? 그는 held 했고요. 그리고 try 했습니다. A try to imagine 이니까 상상하려고 노력을 했네. try to는 노력하다 s다. 뭘 상상하려고 노력했다? The sound, 그 소리를. 자, 그리고는 이제 무슨 소리인지 요렇게 소리 꾸며주네요. It would make whispering around her ankles as she danced. 자, 일단 요런 거 it이라든지 they이라든지 대명사는 나올 때마다 빨리빨리 찾아보자 그랬어. 여기 있는 그것이 만들어낼 소리 그랬는데 그것은 뭘까? 누가 소리를 만들어낼 건데? 구슬로 된 레이스요. 그렇지. 레이스니까 단수형 it으로 썼지. 그치. 그것이 만들어낼 소리야. 근데 whispering 원래 whisper 속삭이다 이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낼 그러니까 whisper 하도록 만들 그 소리를 말하는 거고 근데 어디에서 그것이 around her ankles 그녀의 앵클 주변 앵클이 발목이잖아. 그러니까 그녀의 발목 주변에서 그것이 만들어낼 그런 속삭거리는 소리. 근데 뭐 할 때? 뒤에 요 as는 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는데, 그치? When she danced. 아, 그녀가 춤을 출 때. 그러니까 춤출 때 입을 옷을 만들려고 옷감 사러 갔나 봐. 그치? 근데 거기 막 비즈 달린 그런 또 레이스가 막 달려있는 옷감이니까 야, 저걸로 이제 옷 만들어 입으면 발목 근처에서 그게 막 춤출 때마다 딸그락딸그락 만들어낼 그 예쁜 소리. 뭐 이런 거를 막 상상을 해봤다는 거지. 뭐 여기까지 봐도 벌써 이제 분위기는 좀 어때 지금? 어떤 것 같아? 얘는 올리비아는 지금 막 좀 어마 밝고 기대에 막 부풀어 있고 이런 거 아니야? 그치? 저걸로 옷 만들어 입고 춤추면 얼마나 뭐 예쁠까? 막 이런 분위기 같아. 분위기 밝아. 자, now 대시 저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요거 뭐라 그래요? 요거 접속사로 이유를 나타내지. 뭐뭐라서야. 그러니까 because야. 뭐뭐이기 때문에야. 몰랐으면 적어놓자. now 대신 합쳐서 때,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뭐뭐라서 뭐뭐 했으니까 뭐뭐이니까 이럴까? 뭐뭐라서 그냥 because랑 같은 거야. 자, the war was over.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이 끝나서 there will be a lot of dancing. 댄싱이 많이 있을 거야. 이런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춤출 일 많이 있나 보지. 이런 것도 이제 이거 지금 기본 시제 자체가 다 과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will도 이렇게 과거형으로 쓴 거다. 시제 맞춰가지고 a lot of는 수도 양도 다 되니까요. 지금은 뭐 뒤에 뜻이겠지. 뒤에 복수형 명사 아니니까. 자, 그러더니 결정적인 단어가 아예 나옵니다. 요 단어 뭐더라? 이거 혹시 뜻 아니? 기대. 어우, 그렇지. anticipate가 동사로 기대하다 예상하다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거의 명사꼴이니까 기대야. 기대감. 그치? 자, 기대감이 bubble 했습니다. 원래 bubble은 왜 뽀글뽀글 거품이잖아. 그러니까 막 부풀어 올랐다는 거야. 기대감이 뽀글뽀글 이렇게 부풀어 올랐대. in her chest. 그녀의 가슴에서 chest에서 기대감이 몽글몽글 솟아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일단 심경 알겠어. 완전 기대에 부풀어 있어. 자, she would meet a real gentleman this season. 그는 할 겁니다. 이런 것도 would 줄임말이다 보면 되겠죠? 만날 거래. 정말 진정한 젠틀맨을 신사를 이번 시즌에. 그리고 또 who knew? 누가 알겠는가? 이런다. Maybe she would get married. 어쩌면 그녀가 결혼을 할지.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결혼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무도회 같은 데 가서 멋진 신사를 만나서 그래 결혼까지. 자, 아가씨가 지금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
자, 어쨌든 여기는 지금 옷감 가게였지. 그래서 May I help you? 라고 샵키퍼가 스튜드 서 있었네. 그녀 옆에 섰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자, 그래서 I would like 우리 뭐 식당 가거나 이럴 때 주문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Would you like가 바로 want랑 똑같으니까 저 이걸로 할게요. 이거 주세요 할 때 이렇게 would you like 쓰면 돼. 자, 그럼 I would like 5 yards of this silk and a roll of this lace. 그러니까 이 실크 5야드와 이 레이스 한 롤 주세요. 오, 이렇게 한 거야. 레이스 따로였구나. 레이스 이렇게 돌돌 감겨있는 한 롤과 실크는 5야드 이만큼 잘라주세요. 라고 올리비아가 말을 했어. I'm very sorry, 나다. I'm very sorry, miss. 어, 아가씨 죄송합니다. They are already reserved. 여기서 데이는 뭐겠냐? 당연히 데이는 나올 때마다 찾으라 그랬죠. 이거야. 요 실크랑 이 레이스. 얘네들 말하는 거지, 그치? 그것들은 이미 뭐 됐다고? 예약되어 있습니다. Reserve가 예약하다잖아. 그래서 요거는 예약되다라는 수동태로 써야 되니까 are reserved라고 수동태로 예약되었습니다. 어,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대감이 바사삭. 자, what a letdown. 여기서도 그냥 단어로 그냥 주네요. Letdown은 실망이야. 감탄문으로 얘기하잖아. 어찌나 실망스러운지. 그치? What a letdown. 어우, 정말 실망이야. 정말 실망스럽네. 그래서 심경 변화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요렇게 아까 anticipation이라는 기대와 여기서 실망, 느낌표까지 빵. 요 두 단어만 찾았어도 답은 바로 찾을 수 있다. 자, 어찌나 실망스러운지. No other fabric. 자, 주어가 no other fabric이라 제일 앞에 no가 붙으면 이거 전체 부정이라서 그 어떤 다른 fabric도 make를 못할 것이다 라고 부정문으로 해석해야 돼. 자, 그 어떤 다른 섬유? 옷감, 옷감으로 하자. 다른 옷감도 그녀를 메이크하지 못할 것이다.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메이크는 대부분은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니까 뒤에 사람을 목적으로 쓸 때는 대부분 오형식이죠. 자, 그럼 이제 목보를 써야 돼. 그 목보가 바로 beautiful. 그럼 우린 알잖아. 이 목보 자리에 뭐가 잘 나오더라? beautifully라고 부사를 쓱 내놓을 수 있어.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다 이래가지고 beautifully 하면 땡이지. 여기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 안 됨, 그지? 형용사 와야 됨. 특히 이걸 지금 동등 비교로 썼어. As beautiful as라고 해서 비교 대상이 있어. 뭐만큼은요? The yellow silk만큼은. 그 노란 실크만큼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그런 패브릭은 다른 패브릭은 없다라는 거지. 다른 그 어떤 패브릭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사실은 앞에 no를 써가지고 혹은 no other 단수 명사를 주어로 써서 뒤에 as 원급 as나 또는 more beautiful than이라고 써도 뜻은 똑같거든. 그거 무슨 표현? 사실은 최상급의 표현이야. 헉.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이거야. The yellow silk가 그 노란 silk가 만들 겁니다. 그녀를 어떻게? The most beautiful 하게. 요런 뜻이야. 그지? 이런 최상급의 문장을 비교급이나 그러니까 또는 동등 비교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요 의미다 결국은.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yellow silk가 그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은 표현으로 쓸 때 요렇게 써. No other 단수 명사를 주어로 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비교 대상에다가 원래 주어인 더 yellow silk 얘를 넣어놨지. 근데 as beautiful as라고 써도 되고요. 비교급으로 more beautiful than 써도 뜻은 똑같아. 맞잖아. yellow silk보다 그녀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fabric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결국은 똑같은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 보고 그리고 하나 더 있다. And no other pearls. 또 다른 그 어떤 펄도 원래 펄은 진주 뭐 이런 거잖아, 그지? 다른 어떤 진주도 would make such a charming whisper. 그렇게 매력적인 whisper를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도 no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 부정이야. 항상 no가 앞에 있을 때는 그래서 뒷부분에 여기다가 wouldn't 못 만들 거라고 wouldn't 이렇게 쓰면 땡. 여기다 not 넣으면 안 돼. 앞에 no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such는 알지요. 어순주의. such 뒤에 어라든지 언이라든지 관사를 쓰고 형명이잖아. such 어 형명. 그지? such 어 형명.
자, with a sigh 하나 더 줬어. 요런 거 감정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고 있었다. sigh가 뭐야? 한숨이잖아. 쉬우야, 한숨을 쉬었대. 그러니까 심경 나오죠. 한숨과 함께 한숨을 쉬며 she returned. 그녀가 return 했대. 그 아이템들을 도로 display 진열대에 도로 되돌려 놨다라는 거지 뭐. 자, 답 찾아볼까 우리? 심경이 어떻게 변했니? 4번이네. 여기 있다. expectant 기대하다가 그지? disappointed 실망하네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요. 1번에 grateful 쉬우야 이거 뭔줄 아니? 좋은 뜻이에요. great 아니다. 이봐 다르게 생겼지? 아 좋다라는 great는 아니고 물론 나쁜 뜻은 아니지만 엘리미 기억나? 뭐더라? grateful 감사하는 이야 고마워하는 이라는 그런 심경이야. frustrated는 뭐야? 좌절감 느낀 거지. 이건 좌절한 거고요. curious는 이거 호기심 많은 궁금해하는 이런 거잖아. 그리고 모를 만한 거 없죠? jealous 뭐더라 3번에. 질투하는 시샘하는 이었어. confident는 이건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 됐죠? 모르는 거 없지?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고 해라. 여기 있는 거는 기본 알아야지, 우리. 수능 19번은 맞춰야 되잖아. 그치? 요거? 됐어요. 자, 그다음 거 가보자. 역시 심경, 이번엔 변화 아니야. 그냥 심경만 찾으면 돼. 아이의 심경으로 적절한 것은? 자, Mr. Garcia라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이 사람이 walk to his closet. 자신의 옷장으로 걸어갔대. 옷장으로 걸어갔고요. And pulled a trumpet out of its case. 트럼펫을 꺼냈대. 어디 바깥으로? 그것의 케이스. 그러니까 트럼펫 케이스에서 트럼펫을 꺼냈다는 거야. 옷장으로 걸어가서. 자, he blew into it. 그는 그거를 불었대. 여기서 이수는 뭐 트럼펫이겠지? 그리고 you know 알다시피 like he was clearing it all out 뭐 이런 거는 추임새야. 이런 거는 해석할 필요 없고 you know는 추임새니까 됐고요. 자, 그가 그것을 불었는데 여기 like는 너희가 지금 like는 접속사로 쓰였다. 전치사도 아니고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서 주어, 동사 이렇게 막 문장이 이끌었잖아. 그러니까 뜻은 똑같아처럼이란 뜻인데 이렇게 문장이 이끌 수도 있어. like는 접속사로도 쓰인다. 뭐처럼? 그가 clear 하고 있는 것처럼이야. clear 깨끗하게 치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 깨끗하게, 그러니까 완전 후후 다 불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처럼 얘를 막훅 불었다는 거지. 자, he ran his fingers along the valves. 그가 자신의 손가락을 run 했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뜀박질한 게 아니야. 원래 이렇게 운영하다 돌리다 공장 같은 거 돌리다 할 때도 우리가 run이라는 타동사로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뭐 운영했다라는 거 손가락 움직였다 정도가 되겠지. 연주를 했다는 거지. 근데 along이니까 뭐를 따라서 밸브를 따라서 악기에서 밸브는 그래 특히 이런 관악기에서 우리 누르는 밸브 걔를 영어로 valve라고 표현해. 가스 밸브 할때 밸브도 밸브지만. 자, 그래서 밸브를 따라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서 played a scale, 스케일을 플레이했대. 스케일도 뜻 많잖아. 알고 있는 건뭐 있어? 오, 음계를 알고 있구나. 외웠니? 아, 오늘 단어를 미리 외우니까 너무 좋다, 그지? 원래는 이거 규모 이런 거 아니냐? 스케일이 크다 하잖아. 규모라는 뜻이 물론 있고요. 바늘이란 뜻이 있어가지고 저울 같은 거 왜? 몸무게 잴때 올라갔더니 바늘이 움직였어요. 그런 저울. 또는 바늘 이런 뜻도 있고 저기 밑에 내려가면 생선의 그 비늘 비늘 이란 뜻도 있어. 그 밑에 하여튼 음계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손가락을 밸브를 따라가서 이렇게 음계를 연주했다는 거야.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 and then he said 그리고 그는 말했지. Okay, Jack, ready. 좋아 잭 준비됐어 뭐 이렇게 말을 하더니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는 started playing. 드디어 연주를 시작했대. 뭐 start니까요 목적으로 playing 뿐만 아니라 요거는 to play 해도 되죠. start는 목적으로 둘다 되니까. 자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I mean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잖아. I mean 그러니까 나 지금 대절을 말하는 건데
The guy could play it. 그러니까 could라는 요 말을 넣으면 이거는 진짜 잘한다, 진짜로 할 줄 아네 이런 뜻으로 얘네들은 can을 쓰는 거야. So I mean the guy could play.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남자는 진짜로 연주를 잘하더라 이 말이야. 멋모로 그냥 후후 부는 게 아니라 아, 정말로 연주할 줄 알더라 이런 말입니다. So he played this really soft and beautiful song. 그는 연주했어. 이 정말로 부드럽고도 아름다운 노래를. 그러니까 this와 really soft and beautiful이 길지만 이거 그냥 song 꾸미는 표현이었다.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라는 뜻이었지. 이 정말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지금 나의 심경 찾아야 돼. 그치? 아이의 심경 찾는 거다. 그의 심경 찾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연주를 해. 지금 트럼펫을 연주를 했고 그 연주하는 곡을 정말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노래라고 표현을 했어. I never knew. 나는 절대로 몰랐습니다. 뭘? 사실은 대절을 몰랐다 이거겠지. 여기 대시 생략됐겠죠. 어떤 내용이야? A trumpet could whisper. 트럼펫이 whisper 할 수 있다. whisper 속삭이다 였잖아.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트럼펫이 그렇게 속삭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는 몰랐습니다. 자 그러고 I kept looking. 앞에서도 봤던 keep 얘는 목적으로 동명사만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도 looking 썼고요. 시우야 무슨 뜻이게? keep 뒤에 동명사 ing 쓰면 이때 keep은 계속하다 라는 뜻이라 그랬어. 나는 계속 look 했습니다. looking at his fingers. 그의 손가락을 계속 쳐다보았대. So I wanted him to keep playing forever. 진짜 문법 문제 별거 없지만 굳이 본다면 want가 지금 오형식 동사로 쓰여서 목적어인 him 뒤에 나오는 목보를 요렇게 to 부정사로 to keep 썼지 뭐 이런 거. 요 to를 쓴 이유는 want의 목보라서요. 아 그리고 또 want 뒤에는 아 want는 또 목적으로는 동명사만 쓰지요 해서 또 얘는 playing 썼고 뭐 이런 것들. keep의 목적으로는 동명사만 쓰기. 자 나는 원했어요. 목적어가 목보하기를. 그러니까 keep playing이면 역시 계속해서 연주하다잖아. forever 그것도 영원히. 나는 그가 영원히 연주를 계속 하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듣기 좋았나 보지. So it was better than any of the poems. 자, 그것은 더 나았대. 근데 비교 대상이 봐라. Any of the poems니까 그 시들 중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았대. 근데 그 시들은 무슨 시죠? 여기 나와. He would read to us in class. 그가 요런 드는 일단 would 일 텐데 우리 왜 막 또 과거의 습관 뭐 하곤 했다 이런 드도 너희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클래스에서 읽어주곤 했던 그런 시들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뭐가 생략된 거냐 여기에? 엘리마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될까? 그래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뭐 which나 그게 생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가 읽었습니다. read 뒤에 여기 있었겠지. 그 시들을, 그치? 그것들을 이라고 목적으로 여기 있었을 텐데 그게 관계대명사 됐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했다. 그가, 그러니까 그는 뭐 아마 선생님 아닐까? 그치?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우리한테 막 시도 읽어주고 했는데 그가 수업시간에 우리에게 읽어주었던 그 시들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게 더 좋았대. 이 트럼펫 연주하는 그 노래가 그 곡이 더 좋았다는 거지. 자, it was like 그거 뭐 같았어요 이래.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나의 심경 드러낼 만한 거 여러 번 나왔어. 그지? 나는 그가 막 계속 영원히 연주하기를 원했고 막 계속 좋다 좋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 자, 이번에도 나옵니다. It was like 여기서 like도 뒤에 보니까 문장이 끌었어. 즉 얘도 접속사로 쓰인 like다. 그지? 자, 뭐 같았다고요? The whole loud world가 had gone. 자, 일단 이거 접속사라고 좀 적어놓고요.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장 볼게. 그 whole loud world, 전체 그 시끄러운 세상이 had gone. 사라지다 가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왜냐면 원래 go 하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얘 봐라. go 뒤에 지금 뭐가 있어? really, really quiet가 나왔거든. 형용사인데. 위협 명사 안 꾸며? 그럼 100% 얘 보어인데. 아 그럼 여기서 go는 이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무슨 뜻? 이형식의 go나 come이나 get 우리 그런 거 turn 같은 거 되다라고 become유의 동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시끄러운 세상 온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정말로 정말로 quiet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네. 그래서 이것도 quietly 쓰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여기는 지금 보어자리. 그래서 형용사를 써야 되지. 부사 안 됨. 그 시끄러운 온 세상이 정말로 정말로 조용해진 것 같았다. 라는 거지. 요거 like가 이끌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there was nothing but this one song. 그 end는 아예 문장 두 개 연결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 문장은 여기서 끝났고요. end 뒤에 또 새로운 문장 나와. 자, 그리고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잖아. there was nothing이면. 그런데 그 뒤에 but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합쳐서 nothing but을 합쳐서 보통 아, but이 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오로지 이것만 있었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nothing but을 너희가 only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편해. 앞으로도 nothing but은 발견하면 그냥 only다, 오직 이것만 하는. 뭐만 있다? 오직 this one song. 이 노래 하나. 이 한 곡의 노래. 이것만 있었다. 자, this one.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콤마는 어떻게 콤마를 찍고 새로운 문장을 쓰나요? 못 쓰지. 얘 그냥 동격의 콤마라서 이 하나의 노래, 즉 this one sweet and gentle and brilliant song이요. 끝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 sweet하고 gentle하고 brilliant한 노래, 동격의 콤마였어. 바로 이 노래.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that was는 뭐다? 관계대명사 절이야. 노래 꾸며줘야지.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아니라는 거야. 콤마 찍고 문장인가? 아니야. 문장 아니야. 앞에 말한 이 노래, 즉 이 노래. 이렇게 동격의 콤마. 이 달콤하고도 젠틀하고도 brilliant한 노래요 했는데 there was as soft as a breeze. 일단 요 대신 지금 노래가 단수라서 그치 노래들 아니야 송즈가 아니라 그래서 that도 단수 취급 아 그래서 뒤에 was 쓴 거 수 한 개 봐주시고요 were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which라고 해도 되지 자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떠냐면 as soft as 동등 비교인데 땡땡만큼 부드러운 이 말이지 breeze만큼 부드럽대 breeze가 산들바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softly 하면 안 됨, 당연히. 그게 헷갈릴 때는 as 덜어내면 보인다 그랬다? as 날려봐, that was야. 비동사 뒤에니까 그냥 soft 해야지. 그거 부드러웠어요. it was soft 해야지. 자, 그런데 비교 대상은 breeze 산들바람이고요. 근데 어떤 산들바람? 뒤에서 ing라는 현재 분사가 산들바람 꾸미자. 부는 산들바람이야. blow 불다잖아. 근데 through. 뭐를 통과해서 불어? 뭘 통과해서 불어오는 바람이냐? The leaves of a tree. 나뭇잎들 사이로 이렇게. 나뭇잎들 통과해서 불어오는 이 말이니까.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그런 산들바람만큼이나 부드러운 노래. 됐어? 그러니까 이거 문장 아니었어. 뒤에 길지만 이건 그냥 노래하고 끝났어. 바로 이 한 노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해도 되겠다. 이 전체를 접속사 like가 이까지 다 요렇게 이끌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치? 뭐뭐 같았다 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like 절에 요 문장 and 요 문장 요렇게 두 개의 문장 이렇게 봐줘도 되겠다. 요 문장이 12번 문장이 조금 길어서 복잡해 보였거든. 그래서 it was like 접속사 like 안에 절 두 개야. The whole loud world had gone really, really quiet 하고요. And 하고 there was nothing but 하고 이렇게 두 개의 문장. 그게 like라는 접속사 뒤에 and로 연결해서 두 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았고 이런 것 같았다 이러면 돼. 자, 그 다음. The world just disappeared. 그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사라졌대. 얘들아 이거는 또 뭐 늘 강조하지만 사라지다라는 disappear 자동사인데 너희 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거잖아 여기 앞에다가 was just disappeared 이렇게 내놓을 가능성 있죠 was 아님 요거 하나 표시해라 그러니까 수동태 못 쓴다라 그랬잖아 disappear 뭐를 사라지게 하다라는 타동사가 아니고요 주어가 그냥 사라지다라는 자동사라서 수동태 불가능 근데 수동태로 자꾸 BPP로 잘 내더라. 수동태 안 됨. 자, I wanted to leave. 나는 살고 싶었어요. 그런다. in 하니까 어디 안에서인데 that stillness 안에서 그 stillness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대.
잠깐만. 우리가 니스를 붙이는 건 형용사에다가 니스를 붙이면 명사가 되거든. happiness 이런 것처럼. 그럼 스틸이 형용사의 뜻이 있다고? 너희가 아는 스틸은 뭐지? 원래 요 스틸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아직, 그지, 여전히,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건 근데 부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형용사로 스틸은 고요한, 조용한, 움직임 없는, 요런 뜻이란 말이야, 형용사로는. 그래서 거기다가 NESS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으니까 얘는 고요함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요 대신 그냥 지시 형용사야, 고요함 꾸며줘.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다. 자, 그리고 I wanted to clap. 그러니까 뭐 심경 나타내는 거 벌써 여러 문장 나왔어. 여기도 그렇잖아. 나 박수 치고 싶었대. 그리고 계속 뭘 원해. 거기 살고 싶고 영원히 듣고 싶고 연주 계속 했으면 좋겠고 영원히 했으면 좋겠고 계속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그지? 박수를 치고 싶었대. And then, 그리고 나서 I just didn't know. 나는 그냥 몰랐대. 뭘 몰라?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라는 표현 알죠? 요거는 동명사로는 못 쓴다, 그치? 의문사 뒤에는 투부정사만 쓰고 해석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또 what to say,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이걸 모르겠다. 말문이 막혔어. 어째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자, 나의 심경 어때 지금? 선생님의 트럼펫 연주를 듣고 지금 나 어때? 나의 심경은 시오야 어떤 심경일까? 몇 번? 실망했어? 화났어? 연주 듣고 지금 실망한 거야? 아니고 5번이네. 자, 1번에 proud 뭐 그럴싸하지만 자랑스러워하고 자신감 넘치고가 아니고 본인이 지금 연주해서 와 으쓱으쓱 이게 아니었잖아.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너무 지금 감동받고 압도당한 거였어. 지루하고 무관심한 거 전혀 아니었고요. Scared와 Frightened는 이거 겁먹은 거다, 그치? 무서워하는 겁먹은 거고 이게 실망하고 화난 거였고, 자, Moved는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Touched라고도 하잖아. 뭐야? 감동받은이야. Touch와 Move가 타동사로는 누구를 감동시키다거든. 그래서 PP꼴을 쓰면 이거는 감동을 받은 거. 그리고 Overwhelmed, 이게 뭐 된 거지? 이게 바로 압도당한 거잖아. Overwhelm이 누구누구를 압도하다, 뭐뭐를 압도하다지. 그러니까 국어의 PP니까 압도당한 거야. 그래, 감동받고 압도된 거지. 선생님의 연주에. 됐나요? 자, 3번은 이번에는 또 베니의 심경 변화야. 이건 변화가 있겠다. 봅시다. A very large warrior. 되게 큰 워리어가, 워리어가 누구냐? 전사야. 전쟁하는 전사. 전사가 approach하고 stood 했대. approach는 뭐 하는 거? 다가가다, 접근하다. 그치? stood 서 있었다는 건데 in front of Benny, 베니 앞에. 그러니까 매우 큰 전사가 다가와서 베니 앞에 섰다는 거야. 자, 우리 베니의 심경 여기서까지만 봐도 벌써 일단 지금 기분이 어떻겠니? 무섭지 않겠어, 그치? 자, 두 번째 문장. The warrior took him by the arm. 워리어가 그를 테이크를 했어. 뭔가 뭐 잡아채고 뭐 이런 걸 텐데 by the arm이니까 그의 팔을 잡았다는 거야. 별건 아닌데 테이크뿐만 아니라 뭐 터치든 홀드든 아니면 보다 같은 뭐 룩이든 여러 가지 동사들 뒤에 사람을 목적으로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체 부위. 우리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의 눈속을 들여다봤어요. 내가 그 아이를 쓰다듬어 만져. 근데 그 아이의 머리를. 그런 경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 동사 뒤에 목적어는 일단 사람을 쓰거든. 그리고 여기 꼭 바이만 쓰는 건 아니지. 눈 속을 들여다봤으면 인투를 쓸 것이고 머리 위를 쓰다듬었으면 온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알맞은 전치사를 쓸 것이고 그 뒤에 정관사 덜을 쓰고 신체 부위를 이렇게 단수형으로 쓴대. 뭐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너희들한테 뭐 시험을 내진 않을 거야. 참고로 그냥 영어에서 이런 게 있더라. 자, 그래서 그 전사가 그의 팔을 잡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리고 베니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베니잖아. 우리가 이런 거는 좀 표시를 해볼게. 아, 요 힘은 지금 베니다. 뭐 이런 거는 좀 알고 가자고. 그지? 전사 아니고 이건 베니이고요. 자, 그래서 베니가 was convinced that 그랬는데 요것도 알아둘게. convince는 타동사로 누구를 확신시키다, 설득하다인데
was convinced니까 베니가 설득되고 확신감 갖게 된 거고요. 얘는 원래는 이렇게 써. 어떤 주어가 convince 확신을 시켜 목적어로 베니를 쓰고 그리고 뒤에 대절을 써서 베니한테 대절의 내용을 확신시키다야. 원래 이렇게 써. 이걸 지금 수동태로 고친 문장이니까 결국 베니가 대절의 내용을 확신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be convinced that 하면 대절의 내용을 뭐뭐를 확신하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수동태 문장인데 결국 속뜻은 이런 거다. 원래는 확신시키다기 때문에. 자, 베니가 대절의 내용을 확신했어. 그럼 대절 내용 보자. He was going to be punished. 그가 be going to는 will이잖아. 그지? 할 거야. 뭐할 거라? be punished. 잘 봐야 돼. punish가 벌을 주는 건데 be punished니까 이거는 벌 받는다라는 수동태겠지. 그럼 여기 있는 he는 누구냐? 역시 벤이겠지, 그지? 워리어면 우리가 퍼니쉬 하다라고 능동태로 썼을 텐데. 자, 그래서 이거 그가 벌을 받을 것이다. 수동태로 be punished. 그러니까 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요 베니가 그 거대한 전사에 의해서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베니가 확신을 하게 된 거야. 됐죠? 자, he shivered. 여기서 he도 당연히 베니야. 특히 여기서 이제 바들바들 떨었다라는 표현에서 베니의 심경 나타내 주네. 그지? shivered 하는 거 이렇게 몸을 떨다라는 뜻이다. 참고로 얘 타동사 아니야. 수동태 쓰면 안 돼, 얘도. 이런 데다가 괜히 was 같은 거 넣어놓으면 땡. 됐지? 자, 그는 떨었습니다. With fear. 아이고, 대놓고 이렇게 단어를 주네. Thank you. 감사하게도. 그지? 공포로,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심경 첫 번째는 일단 두려웠네. 무서웠네. 답 나왔습니다. 자, while. 근데 뭐 하는 동안? being dragged 하는 동안. 얘도 좀 보자. 접속사 while이라서 사실은 원래대로 문장 접주동 제대로 한번 써볼까? 그러면 while이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는 he겠지? 날아간 거 보니까 주절과 같은 he고 그 다음에 그가 drag가 원래 이렇게 끌다잖아. 그가 지금 뭐를 끈게 아니라 그가 이렇게 끌려간 거니까 그래서 수동태로 he was dragged였을 거야. 근데 동안이라는 while절에는 솔직히 진행시제 잘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론 그냥 was dragged 해도 돼. 근데 이걸 진행으로 내가 굳이 써볼게. 그러면 being PP로 이렇게 쓸수 있어. 원래 하는 동안이라는 while은 주로 진행시제 많이 쓰니까. 자, 그래서 이걸 분사구문으로 고쳤더니 접속사 while 날려도 되고 살려도 되고요. 주어인 he 날아갔고요. 여기 있는 was being 돼서 날아가도 진행이라 요빙이 남아서 그래서 얘도 막 굳이 being dragged 이렇게 표현했어. 그냥 dragged 해도 될 텐데, 그지? 그러니까 조금 진행의 뜻 우리 좀 넣어보자는 거지. 이런 거는 이제 어법 낸다면 여기서는 빙 PP로 썼네. 뭐 이런 거. 수동태인데 좀 진행의 뜻까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끌려가면서, 그지? 끌려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떨었대. 자, the warrior brought Benny. 그래서 그 전사는 베니를 데려갔어. To 어디로? An open area. 개방된 지역이다, 그지? Of the village인가 그 마을에 개방된 곳으로, 뭐 광장이나 어디 그런데. 거기로 데려왔습니다. 얘들아, 거기, 여기 하는 there이나 here. 얘네들은 우리 뭐 유도부사 이렇게 부르는데, 얘네들이 앞에 나오면 뒤에 어떤 일 벌어져? 주어 동사, 도치요. 그래서 얘도 set라고 동사 먼저 쓰고, 주어인 an old man을 뒤에 썼다. 근데 이거 an old man이 아니라 he 같은 대명사로 쓸 때는 도치 안 합니다. There he sat. There he comes. 이렇게 써. 근데 요거는 일반 명사니까 도치했습니다. 그래서 도치구문도 하나 있으니까 요것도 표시를 좀 할게. There 때문이야. Here이나 there 같은 유도부사가 문장 머리에 오면 주어동사 도치. 자, 거기에 한 올드맨이 앉아 있었대. 이거 시트의 과거, 그치? 자동사 시트의 과거다. 너희들 이거 셋셋셋이나 그런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seat라는 타동사 이런 애들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he seemed to be incredibly respected. 그는 우리 많이 보던 seem to 구문이야. 뭐뭐인 것처럼 보였다잖아. he가 주어니까 단문으로 seem to 썼지. 우리 그럼 이거 it seemed that 구문으로도 고칠 수 있겠다, 그지? 일단 해석해보자. 그는
자, 뭐처럼 보였냐? to 뒤에 보니까 be respected래. to 부정사인데 수동태인 거 보이나요? be respected야. 그러니까 존경 받는 것처럼 보였다 이래야지. respect은 존경하다니까, 그지? 근데 incredibly 하게니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였어. 그 수동태니까 뒤에 by가 나오지. 누구에 의해서? All of the warriors. 그 모든 전사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또 이건 못 참지. It seemed that 한번 해봐야지. 자, It seemed that 대절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대절 안에 주어는? He, 그렇지. 아까 단문에서 주어였던 he를 대절 안에 주어로 넣었어. 그 다음 뭐라고 쓸까? 네, 진짜 많이 해봤다. 대절이니까 that 다음에 주어 썼으면 이제 동사 써야지. 뭘 동사로 쓰지? respect 이 PP꼴 얘를 그냥 동사로 바로 써? 존경했다 이렇게 쓸 거야? 이거 써야 되지 않아? 우리가 sim 뒤에 to 부정사로 썼던 부분, 그 to 부정사 걔가 대절 안에서는 동사였던 부분이잖아. 저거 동사로 어떻게 써 그러면? 쉬우야, to be라고 쓸까 여기? 여기는 to be, to 부정사 걔를 대절 안에 동사로 쓰래. 그럼 to be라고 그대로 써? 아니, 그러면 동사 노릇을 못하지, 그지? 그러니까 to be가 아니라 뭐라고 쓰지? was 그래, was요. 왜 was 썼니? 주절이 과거라서요. 여기 단순 부정사로 to 뒤에 동사 원형, 즉 단순 부정사를 썼다라는 거는 앞에 있는 이 동사랑 그냥 같은 시제요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시제로. 그래서 he was incredibly respected. 너희 그렇게 복문으로도 한번 풀어 써보자. 대절인 것 같았어요. 대절처럼 보였어요. 그 대절의 내용이 그가 놀라울 정도로 존경을 받았다. 그게 대절의 내용이잖아. 자, he introduced himself. 그는 소개했습니다. 우리 아까 벤이는 빨간색으로 히히히 하다가 이번에는 초록색에 볼까? 여기 있는 히는 누구냐? 요 사람이야. An old man이야. 그치? 늙은 사람. 그 사람이야. 그가 자기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귀대명사로 himself라고 써야지. 그냥 him 그러면 또 다른 남자가 됩니다. 이 초록색이 본인 자신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건 himself라고. As, 그러니까 뭐라고 소개했다 이거지. 이건 전치사 해지니까요. 뭐 이름인가 봐. 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 아일라니라고 소개를 했대. 그런데 이것 봐. 콤마를 찍었기 때문에 뒤에는 요거 분사구문 ing 너희 표시해야죠. 분사구문으로 썼고, 이거 만약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콤마 뒤에 which라고 쓸것 같으면, 아, 그리고 그것은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너희 풀어 쓸수 있어야 돼. 아니면은 또 어떻게도 쓸수 있냐. and를 쓸것 같으면 which가 아니라, 아, 그리고 그것은 땡땡땡을 의미했죠. 요렇게도 풀어 쓸수 있어야지. 그지? 이거 지금 다 되는 표현들이다. 그지? and를 쓰고 it meant 하든지, 아니면 end 날리고 콤마만 찍고 which meant 하든지, 아니면 which까지 날리면 meaning이라고 분사구문으로 쓰든지. 여기는 요 이름의 뜻 얘기하는 거야. 참고로 이건 highest chief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제일 높은 chief가 뭐야? 장이잖아. 어디에서 대빵, 뭐 추장, 족장 이런 거다 chief잖아. 그렇지? 뭐 수석 뭐 이런 거다 chief지. 그러니까 제일 뭐 최고 높은 추장 뭐 이런 걸 의미하는 이름이었대. 자, 그리고 충분히 놀랍게도 이랬어. enough는 충분히, he일 때는 원래 뒤에서 꾸며야 되니까 surprisingly enough야. 순서 주의할게요. 충분히 놀랍게도 he spoke in the English language. 그가 영어로 말을 했대.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다른 어떤 부족 뭐 이런 데간것 같아. 베니가, 그치? 갔다가 뭐 전사 만나고 추장 만나고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영어로 말을 하더라. 그 족장님인지 추장인지가. 자, he told Benny, 그가 바로 계속 추장이야. 그 추장이 베니에게 말했습니다. I have decided, 나 결심했어, 결정했어. decide의 목적으로 지금 대절 썼거든. 자, 대절. We are not going to punish you. 어이구, 요렇게 결정했대. 우리가 당신을 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정을 했대. 자, we do not punish good men, so you can relax. 자,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퍼니시하지 않습니다. 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릴렉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심경 변화 답은 다 나왔죠. 처음에 아까 전에 벌 받을 것 같았고, 여기는 겁먹었잖아. 우리 shivered with fear 이런 표현들을 보고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근데 여기서는
릴렉스란 단어를 주네. 너 이제 릴렉스 해도 돼. 자, the chief continued. 그리고 그 이제 추장은 계속했어. I heard, 나 들었어요. What you did for us.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했던 것을. What은 나올 때마다 표시하기로 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다르게 어떻게 나와? 막 that이나 which나 이런 걸로 보통 내놓을 수 있잖아. 땡이요. 봐봐. We did for us. 엘리마, 이거 완벽해? 불완전해? 불완전해요. 두의 목적어가 없어요. 네가 했어. 뭐를 하는 목적어 없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는 관계대명사 자리.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선행사도 없네요. 그러니까 what밖에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을,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을, 한 something을 내가 들었습니다. Your kindness가 주어다. 그지? 당신의 친절이 makes me say welcome. 만들었죠. 사역동사. 목적어를 목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원형 써야죠. 사역동사의 목보니까요. 자, 당신, 그러니까 당신의 그 친절함이 나로 하여금 welcome이라고 말하게 만들었죠. 즉 환영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위기 알 수 있는 단어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지. welcome 나오고 심경 알 수 있겠네. welcome to life island. 생명의 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막 환대를 해주네. 자, tears of relief라고 마무리까지 또 나옵니다. relief의 눈물이야. relief가 뭐였니? 우리 맨날 심경 할 때 왜 relieved 많이 봤잖아. 뭐야 이거? 아, belief가 신념. 우리 이거 어떤 심경이었냐? 우리 relieved 이거 어떤 심경이야? 안정된. 어휴, 다행이다. 안도하는, 그치? 안심하는. 그러니까 relief는 그런 안도, 안심이라는 명사꼴이야. V가 F 돼서 명사된 거잖아. Believe도 belief 이렇게 하듯이. 자, 그래서 안도의 눈물이 poured down Benny's face. Benny의 얼굴에 쏟아졌다는 거야. Pour 이렇게 따라서 붓는 거잖아. 그치? 액체를 붓는 거지.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Benny의 얼굴에. 자, 그래서 몇몇 가지 요 단어들 보고 심경 변화 답은 몇 번? 3번이요. 처음에 겁먹었어. 그지? Terrified. 그러다가 relieved. 그러네. 여기서도 요 단어를 주네요. 모를 만한 거 있나? 없다. 그지? 4번. 아, satisfied 뭐더라? 그렇지. 요거는 만족한. 4번에 regretful. 그렇지. 요거는 후회하는 그런 심경. moved. 아까 뭐라 그랬더라? 감동받은 거야 이거. 마음을 움직이는 이란 뜻에서 감동시키다 이 뜻이 있거든. 됐죠? 자, 마무리로 이제 하나만 더 해보자. 얘도 쉬울 거야. 샬롯의 심경. 변화도 아니야. 그냥 심경이야. 자, I think everyone is here now. 내 생각에 모두가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Shall we all sit down? Shall we 하는 거는 하자 이 말이죠. Let's잖아. 그치? Why don't we 하는 거랑 똑같지. 우리 모두 다 앉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 자, everyone was more than happy to cooperate. 자, 모두가 be happy 뒤에 to 부정사 쓰면 to 부정사를 하게 되어서 기뻤다 해도 되고 기꺼이 to 부정사를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저 근데 more than happy니까 정말 happy 이상이니까 정말 기꺼이 cooperate 협조를 하고 협력을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곧 the whole group was settled. 요 end도 문장 두 개 연결하네. 자, 그리고 곧 그 전체 그룹이 was settled. 뭐 우리도 settled 뜻 좀 얘기해볼까? 자, 너희가 알고 있는 세틀은 무슨 뜻? 한 개는 나와야지. 얘가 문제 같은 거를 해결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래서 서로서로 이제 합의를 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많이 쓰이는 거 정하다라는 뜻이 있어. 결정하다. 그러니까 정리하다. 야, 이 상황 이렇게 정리하자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다 정리하다 이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게 정착하다 있잖아. 그치? settlement, 정착 이런 뜻도 있고요. 근데 한 4번, 5번쯤 가보면 앉다라는 뜻이 있고 타동사로도 쓰여. 그러니까 누구를 앉히다, 자리 잡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은 4번의 뜻 앉히다라는 settle 그걸 수동태로 쓴 거지. 그러니까 was settled라고 수동태로 썼지. 자, 그래서 전체 그룹이 앉혀졌다. 그러니까 자리 잡았다 이 말이다. In their chairs. 그들의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는 거지. 근데 이 의자들은 어디 있어? Around the long dining room table. 길다란
다이닝 룸 테이블이니까 식사를 하는 식탁 말하는 거지. 그지? 그 식탁 둘레에 있는 그 의자들에 다들 자리를 잡고 앉았대. 문장 끝났는데요. 그럼 우린 또 요거 해야지. 그래서 콤마밖에 없으니까 얘는 분사구문으로 또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리고 패스했습니다. 이러면 돼. 패스 이렇게 건네주는 거지. 뭘 건네줘요? dishes를. 디쉬들인데 요거는 뒤에 있는 필드가 앞에 있는 디쉬즈를 좀 꾸미자. 일단 pp라는 거 표시하고요. 요거는 pp를 써야 돼. 요 사이에 생략된 걸 만약에 쓴다면 우리 요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그 접시들은 참고로 which were filled with. 우리 be filled with가 뭐뭐로 가득 차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쓴다면 which were 이게 생략됐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라 같이 묶어 생략했다. 자 그러면 어떤 디쉬를 이렇게 건네줬다는 거냐. 샬롯의 요리로 가득 찬 디쉬들을. 됐어? 지금 식사하는 분위기다. 그치? 자 우리 다 모인 것 같으니까 다 같이 앉을까요? 하고 자리 잡고 앉았고 이제 샬롯의 음식으로 가득 찬 디쉬들을 이렇게 건네주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end를 적었더라면 우리가 passing 안 했겠지. 시제에 맞게 passed 했을 거야. 됐어? 자, 곧 everyone had a full plate. 모두가 full plate를 갖게 되었고 conversation이 buzzed 했다. 얘도 지금 문장 두 개 연결하는 end네. 자, 가득 찬 plate 접시 요걸 가졌고 그리고 대화가 버즈 버즈 했대. 원래는 버즈가 왜 윙윙 거리는 뭐 벌 같은 애들이 윙윙 하는 소리를 막 버즈 버즈 이렇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대화가 윙윙 거렸습니다. 대화 소리가 들렸다는 거지. 근데 around the table이니까 테이블 주변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근데 between bites니까 바이트들 사이에 바이트가 뭐냐? 한입 베어 무는 게 바이트잖아. 그러니까 먹는 중간중간 사이에 대화 소리도 이렇게 윙윙 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 좋게 지금 음식 먹으면서 대화하는 그 장면이야. 우리는 샬롯의 신경을 봐야 돼. 일단 샬롯은 음식한 사람인가 봐. 아까 그랬잖아. 샬롯의 음식으로 가득 찬. 그지? 샬롯의 요리로 가득 찬. 자, 샬롯 took a careful bite of her stuffing. 자, 샬롯이 took a bite. 한 입 물었다는 거야. 근데 careful한 한 입이야. 되게 신중하게 한 입. 뭐 한 입? 스터핑의 한 입이요. 스터핑이 뭐냐면 명사로 쓰였고요. 원래 스터프 동사로는 속을 채우다 라는 뜻이 있잖아. 알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 스터핑은 속이야. 속. 만두 속. 우리 만두 속. 일본어로 안고 말하면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그 스터핑을 한 입 신중하게 베어 물었대. 그리고는 found 했대. 동사 두 개 연결한다. 그지? took를 했고요. 그리고는 발견했네. 대절을. 뭘 알게 됐지? The seasonings had all blended together beautifully. 오, 일단 beautifully 저런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모든 시즈닝들이 뭐 시즈닝 양념 같은 거잖아, 그치? 양념들이 had all blended. 다 블렌드가 함께 아름답게 블렌드. 블렌드가 섞이다라는 뜻이야,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아름답게 다 같이 어우러졌다라는 거야, 양념이. 좋네. 그래서 만들어냈다. 이런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중에 순서대로 해석하는 결과 뭐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자연스럽겠다. 그지? 함께 잘 어우러져서 만들어냈다. flavorful한 경험을. 원래 이거 flavor 맛 뭐 향 뭐 풍미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풍미로 가득한 그런 경험. 그러니까 맛있는 경험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지. 와우, 이걸 발견했대. 한 입 탁 신중하게 맛을 보고 성공적 이렇게 된 거지. 자, she relaxed a bit more. 그래서 그녀가 좀 더 릴렉스를 했대. 마음을 더 놓았지. 우리 요런 단어가 19번 문제 풀 때는 단서가 되겠죠. 그지? 아까도 요거 아름답게 뭐 이런 단어들. 자, 그녀는 좀 더 이제 긴장을 풀었습니다. As she sampled. 그녀가 샘플을 했을 때 혹은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샘플이 동사로 쓰였네요. 여기서는 그 dish를 샘플한다는 거 뭐냐? 시식하는 거지. 원래 샘플이 표본 이런 거니까. 그지? 자, 그 요리를 시식하면서 어떤 요리? 그녀의 플레이트 위에 있는 요리요. 그녀의 접시 위에 있는 요리를. 아, 그리고 또 found 하면서야. 뭘 발견했지? 대절이요. Everything tasted good. 이런 거 모든 게 다 맛있었대. 그러니까 그녀의 심경 다 나왔지 뭐. 됐죠? 요거는 지금 또 as 절에서 동사를 요렇게 두 개 했잖아. as 절에서 sampled 하고 found를 하면서야. 그래서 동사 두 개 과거형 동사 두 개 요렇게 연결. or at least 아니면 최소
적어도 그녀는 thought so.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남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그래도 성공적이야, 맛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자, she just hoped. 그녀는 바라다, 희망하다. 뭘? 대절의 내용 봐. Everyone else felt the same way.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도 똑같이 느끼기를 바랬습니다. As if 뭐더라? As if 뭐였니 얘들아?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잖아 이거. 기억나? As though라고도 하죠. 마치 reading her mind, 그녀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얘들아, 원래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막 있어야 되는데 얘는 ing밖에 없네요. 분사 구문이야. 접속사 뒤에 날리고 해서 이렇게 바로 분사 구문 올 수 있잖아. 자,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 에리슨이 lean over to her.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는 거야. lean이 이렇게 기대다, 기울이다죠.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 그러니까 이것도 as if 뒤에 사실은 제대로 쓸 것 같으면 as if 뒤에 에디슨, 저 사람이 주어니까 그가 read 하는 것처럼 s 떼서 이거 과거형으로 쓴 거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everything tasted so delicious. 모든 것이 다 너무나 맛이 있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 she said quietly patting her belly. 이거 여자였네. 에디슨 여자야. 쉬러 오죠. 그치? 자, 모든 것이 정말로 맛있네요 라고 에디슨 그녀가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콤마가 있으니까 얘는 분사구문. 패트하면서야. 패트는 가볍게 두드리다, 만지다. 그게 패트거든. 그녀의 벨리를, 벨리가 배다, 그치? 그녀의 배를 이렇게 가볍게 두드리면서. 그리고 인디케이트를 하면서야. 그러니까 요 엔드는 지금 분사구문 두 개 연결해서 petting and indicating이다. indicate는 가리키다잖아. 그리고 가리키면서야 her already half eaten plate를 뭘 가리켜? 그녀의 이미 절반쯤은 먹은 접시를 가리키며. 됐어? 맛있다고 칭찬해 주는 거지. eat는 당연히 pp를 써야지. 왜? 뒤에 있는 접시를 꾸며야 되니까. 접시가 먹는 거 아니잖아, 그치? 먹어진, eat 된 접시니까요. 자, you are going to have to roll me out of here. 좀 재밌는 표현이야. be going to는 할 거다라는 미래인데 have to가 붙어가지고 해야 할 거다 이러면 되겠죠. 해야 한다라는 have to. 근데 roll me니까 나를 뭐 해야 돼? 굴려야 할 거다 이래. out of here.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서 바깥으로 나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굴려서 내보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When all is said and done. 이 표현은 너희가 표시 따로 할게. 약간 관용적인 표현이라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같은 그런 의미로 쓰여. 해석을 적어볼게.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대로 쭉 계속되면 뭐 이런 뜻이야. 왜 나를 굴려야 된다 그러는 거냐? 맛있어서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해져서 내가 걸어서 나갈 수 없고 나를 굴려서 내보내야 할 것이다. 그 정도로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 라는 표현이야. 됐지?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정말 여기에서 당신이 나를 굴려야만 할 걸요. 굴려서 내보내야 할 걸요. 이렇게 재밌는 말을 했어. Eat as much as you like, Charlotte replied. 당신이 원하는 만큼 드세요. 이런다, 그지? As one could as. Charlotte replied. 대답을 했어. With a laugh. Laugh와 함께. 저기서도 또 심경을 볼 수 있었지. 웃음과 함께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야. There's no judgment, especially on Thanksgiving. Judgment 없죠. 특히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에는. Judgment는 판단 이런 거잖아. 사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유, 추수감사절에는 뭐 이런 판단의 여지 같은 거 없죠. 이렇게 마무리. 자, 그래서 샬롯은 기분이 어땠을까? 음식 해놓고 그렇지, 어떤 음식이 괜찮을까 막 했다가 relieved, 안심하고 pleased, 기분 좋네요. 사람들이 맛있다 해주니까. annoyed 뭐냐 이번에? 이거 짜증난 거야. determined는 뭐지? 원래 determine이 막 결심하다, 결정하다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확고한, 단호한 거야. 아주 단단하게 결심을 한 이 말이라서 단호한, 단단히 마음을 탁 굳힌 거야. 그리고 모를 만한 거 없죠. 패닉은 당연히 어떤 거겠어. 패닉이 휩싸인 거야. 되게 막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거고. Ashamed, 부끄러운 거 알죠? Regretful,
후회하는까지. 자, 그래서 심경 오늘 여기까지 해봅니다.